지난 2018년도 평창에 참가하지 못해가지고 매우 아쉬웠는데 그 이후로 4년이 그래도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자, 뭐 안 좋은 결과도 생각하지 말고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 하면서 4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나서 뛰는 첫 패럴림픽이기 때문에 지인들이나 가족, 친구들을 대표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아무래도 중요시하는 게 건강, 들어가기 전에 컨디션. 저희가 지금 베이징 출국 전까지 매일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을 철저히 하게 되어서 도착하고 나서 또 컨디션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순위권은 제가 다섯 종목 참가하는데 그중에 뭐 바이슬론 종목에서 두 개 정도를 10위권 이내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돌아온 이후로 격리도 하고 국내에서도 훈련을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엄청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직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컨디션이 돌아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가를 못한다는 소식을 제가 외국에서 훈련하고 있을 때 들어가지고 그때 또 마침 시합 기간이어가지고 좀 아무 좀 허무함이 없지 않았는데 하루 이틀 정도 좀 기분이 안 좋았다가 그래도 제가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자 뭐 훈련을 열심히 했고 한국 돌아와서도 그 다음 4년을 위해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친구들, 가족들 우리 끊임없이 응원 보내주고 그래도 다음이 있으니까 마냥 2018년 패럴림픽이 끝이 아니니까 그 다음을 보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운동선수로 하면서 이제 캐나다 대표 선수로 활동했을 당시에는 이제 지인들이라든지 친구 가족들이 이렇게 많은 응원과 관심을 보내주시진 않았었거든요, 당시엔. 근데 이제 한국 국가대표로서 뛰니까 좀 더 몰입도 하게 되면서 더 많은 응원을,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 응원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